안녕하세요. 드러머 임범규입니다. 드럼 기초 레슨 지금 두 번째 시간. 고스트 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고스트 노트를 연주하실 때는 강과 약 차이가 확실하게 나야 그루브가 살아납니다. 드러머라면 그루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요. 그 그루브를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는 강과 약, 다운스트로크와 탭 스트로크 차이를 확실하게 주시는 게 그룹을 내는데 수월하실 거예요. 그 중간은 지금 연습하실 때는 강과 약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. 중간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센 것과 약한 것 얘들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그룹을 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처음에는 고스트 노트인지 몰랐지만 처음 접한 리듬이 쿵, 치, 따, 치, 따, 치, 따, 쿵, 따, 치, 따, 이 리듬 있죠? 오늘 이 리듬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쿵, 치, 따, 치, 따, 치, 따, 쿵, 따, 치, 따. 이 리듬의 기본 뼈대는 쿵, 치, 따, 치, 치, 쿵, 따, 치, 쿵, 치, 따, 치, 치, 쿵, 따, 치. 이 리듬이 기본 뼈대입니다. 어떤 고스트 노트를 치든지 그 리듬에 복잡한 리듬을 치든지 그 리듬에 뼈대가 있습니다. 그 뼈대를 일단 살려 주셔야 돼요. 뼈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. 뼈가 그 기둥. 기둥이 잘 지탱하고 있어야 어떤 가지가 뻗어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스트노트의 기본 뼈대는 쿵, 치, 따, 치, 치, 쿵, 따, 치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럼으로 가볼까요? 자, 드럼에 왔습니다. 오늘 할 기본 고스트 리듬은 이겁니다. 자, 이 리듬입니다. 이 리듬. 이 리듬인데 보통 사람들 처음에 접하실 때는 방금 제가 친 것처럼 이렇게 치시죠. 자, 이 리듬에, 이 고스트 노트 기본 리듬의 메인 뼈대는 이렇게 됩니다. 고스트 리듬을 칠 때는 그 뼈대 리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. 멀리서 들었을 때그 뼈대만 거의 들리게끔. 예를 들면, 차이점을 느끼시나요? 고스트 노트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다 전부 다 세게 쳤을 때, 그리고 그루브를 넣었을 때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전부 다 액센트 넣어서 쳐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스트 노트라고 연습을 하실 때는 강과 약 차이를 확실하게 해서 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뼈대 리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
안녕.